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공부를 하면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밥을 빨리 해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라면을 먹고 그리고 한속 도시락에 가서 치킨마요를 먹고 이 친구들이 뭔가 나오는데도 빨리 나오고 먹는 것도 금방 슥슥 비벼서 먹을 수 있었는데 굉장히 맛있고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PC방을 자주 가는 친구들도 참치마요를 되게 많이 먹을 것 같아요. PC방 자주 다니시죠? 네, 저 자주 갑니다. 참치마요 혹시 PC방에서 파는 거 보셨나요? 무슨 PC방을 가도 참치마요는 무조건 팔고 뭐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아, 저는 참치마요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어릴 때 인터뷰에서 확인하셨다시피 뭐 참치마요를 안 좋아할 수는 있어도 참치마요를 못 보신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그러면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어른들은 참치마요를 드셔본 적이 있을까요? 혹시 참치마요 아세요? 네가 그때 내 몸무바라 했다. 참치마요 덮밥 있는데 엄마 그거 진짜 맛있다면서 한번 무바라 그래요. 혹시 그러면은 지금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49입니다. 아, 예. 참치마요를 어머니가 제일 처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몇 년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고. 그 전에는 참치마요라는 음식은 흔히 먹던 음식이 아닌가요? 아니지. 우리는 그냥 참치가 고는 김치찌개 끓이는 줄. 자, 방금의 인터뷰에서 보셨다시피 참치마요는 그렇게 꽤 역사가 깊은 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익숙하고 정말 친숙하고 저희 생활의 뿌리게 서민의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역설이 있습니다. 뭘까요? 역설이 뭐죠? 지금의 우리는 참치마요를 굉장히 아주 저렴한 가격에 쉽게 접하면서 맛있게 먹고 있지만 원래 참치는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다는 게 역설입니다. 그럼 참치는 그죠? 아무나 못 먹죠. 참치가 비싼 것들, 정말 큰 참치들은 한 마리가 진짜 빌딩값이래요. 막 20~30억 이렇게 하는 참치도 있다고 합니다. 그 고급 음식 비싼 참치를 저희는 요 통조림을 통해 접하기 때문에 항상 저렴한 가격에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끝판왕,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맛있게 먹던 참치마요 덮밥을 이 통조림 대신 진짜 이 참치로 만들게 되면은 정말 더 맛있어질까?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빰빰빰빰빰빰. 엄마 그 브금이 너무 옛날 노래다. 요즘에 아이언맨 둥둥 두루둥 둥둥 두루둥 이런 거 틀어줘야죠. 그게 무슨 노래예요? 참치 다섯 부위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직접 참치 해체쇼를 한번 가서 정말 비싼 참치를 구해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요거는 배꼽 부위. 우와, 여기 진짜 돼지고기 같다. 요게 배꼽. 단디 보세요. 우와. 요 단디 봐. 단디 봐. 뭐야 이거? 요게 요게 아가미 밑에서 나온다는 아가미 달. 요것도 비싼 부위긴 한데 요 색깔 차이라고 보세요. 얘는 약간 미역국 끓이는 소고기 부위 같고 얘는 약간 꽃등심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적당한 부위. 중요한 거는 얼마냐면 요게 이 잡아온 참치가 150kg이거든? 150kg? 근데 거기서 1kg도 채 안 나오는데 거기서 반을 갖고 온 거예요. 요게 요거만 해도 20만원. 우와. 이게 20만원. 그러니까 요만 해가지고 얼만데요? 이렇게 다 옆에가 52만원 도매가로. 그런데 싸게 50만원. 오. 본래는 있잖아요. 예. 본래 그 참치를 잡는 곳에 보면 예. 냉동 참치를 쓰거든요. 냉동 참치 알아요. 30레벨 끼는 그 메이플 스토리 센무기야. 미안. 그 사장님께서 꼭 부탁을 했어요. 꼭 센 걸 한 번만 먹어봐라. 형이 쌓기 전에 꼭 먹어봐야 된다. 한 번은 꼭 먹어봐야 된다. 꼭 먹어봐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 저희가 원래 재료를 막 이렇게 막 손대고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사장님이 부탁을 하니까 조금씩 먹어. 숙소 예쁘게 썰어야 되지만 저는 뭐 쓰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근데 여기 있잖아요. 요 안쪽을 썰어야 돼. 이거서 담백한 거. 담백. 담백. 야, 얘는 진짜 육회 같다. 와, 현이는 담백한 거보다 담배 좋아하는데. 아유, 미친. 이 정도. 너무 많은데요? 야. 와. 어머니부터 한번 드셔보시죠. 아, 이거 딱 찍어가지고 물에 갖고 자 한번. 아, 드셔보세요. 원래 기름기 없는 부위부터 먹어봐야. 소리 좋다. 배꼽살, 가마살 싹 감아가지고. 어우, 이걸 참치마요로 해먹어야 되는데. 드셔보실래요? 네. 참치를 싫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참치를 못 먹습니다. 봉빈이는 참치 자체를 못 먹는데 뭐 어릴 때 뭐요? 아, 어릴 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참치 한번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참치 삶기인데 그냥 삶으면 되겠죠? 이름 한 바퀴. 실내체를 안 내야 되니까. 싹 참치 바로 가자. 잘 부탁해. 참치. 우와 바로 있다. 이 참치마요가 또 이런 썰이 있어요. 다이어트하던 어떤 소녀가 있었거든. 어떤 그 다이어트하던 소녀가 진짜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편의점 가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다이어트 음료수 같은 거 하나 먹고 때우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삼각김밥 코너에서 참치마요
야, 아, 타닥기. 내 끝판왕 컨텐츠 하면 항상 걱정하는 건데 참치 좋아하시는 분들 눈물을 벌써 두 바가지 흘렸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컨텐츠 올릴 때마다 무서워요. 자, 이거 한번 배꼽살? 아, 이거 진짜 눈물 난다. 참치 잘 부탁해. 우와. 아, 니도 가자. 제일 비싼 거. 아니. 바로 간다. 아, 이게 뭐야 이게? 참치지. 와, 참치 비주얼이 나온다 진짜. 통조림 비주얼이. 진짜 아까 걔가 참치 통조림이 되고 있어. 뭔가 참치를 볶을 때는 물고기 굽는 냄새가 안 났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물고기 굽는 냄새가 나. 약간 등푸른 생선 굽는 냄새가 나. 참치 완성. 자, 참치 완성. 저 그다음에 양파. 양파 길이. 양파를 양양양. 이게 참다랑어 간장. 오케이. 여기다가 양. 나 봤어. 간장을 좀 태워야 고소하다. 여기다 설탕. 넣고. 참기름. 참기름. 야, 고추. 고추. 이거 물에 태워야 되거든. 와. 아, 이거 불 좋다. 불 마음먹는다. 업소용으로다가 하나 샀어요. 어, 저희 집에 맞아. 불이 제대로 업소용. 그래가지고 업소용으로다가 다 딱. 여기. 와. 될 때까지 볶아봐. 야, 예뻐. 에헤이. 야. 봉건 있어갖고. 나 유튜브에서 막 이러니까 회오리 되던데. 자, 다 됐습니다. 이제 섞기만 하면은 끝. 마요를 마요. 마요. 마요를 마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진짜 그럴싸하다 비주얼. 아, 냄새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지금. 너무 고소해. 냄새는 다 섞인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먹어볼까요? 간을 봅시다. 간을 봐야겠어. 진짜 비싼 집 가면은 메로구이를 반찬으로 주거든요? 딱 메로구이 맛이야. 맞아. 데리야끼 삼치조림, 뭐 고등어 데리야끼 조림? 약간 그런 거에 한 5배 고급스러운 맛이야. 이렇게 오늘의 끝판왕 참치마요 완성이 됐습니다! 비벼봅시다. 보시기에는 이게 뭔가 무슨 개밥을 여기다 갖다 자, 다 비벼졌습니다. 젊은이 드셔보시죠. 드셔보시죠. 50만원짜리 참치마요. 할머니가 질긴 걸 못 드셔가지고. 할머니 매번 울어. 진짜 맛있다. 와, 뿌듯하다. 수고했어. 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자, 아버지 오늘의 미션. 우와. 이 참치가 기성 참치마요와 뭐가 다른? 한번 먹어보지. 기존의 거하고 차 있죠. 이거는 리뷰가 필요 없다. 어, 진짜로? 그냥 먹어버려야 돼. 기존의 참치마요에서 아쉬운 게 참치가 잘 안 씹히거든. 여기는 참치만 씹히고 밥이 안 씹힌다. 근데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가 세상 맛없는 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의 리뷰는 믿으지 마세요. 진짜 기대된대. 고급지다. 아, 진짜 이거.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기존 참치마요가 한 그릇에 3,500원에서 4,000원 정도 합니다. 이 참치마요 얼마까지 사 먹는다? 5,500원이요? 5,500원이 뭐예요? 공피디님, 예. 그래도 자기가 만들었는데. 아, 일단 먼저 드셔보세요. 아, 일단 제가 먼저 먹. 진짜 솔직하게. 한국 도시락이 더 맛있는 거. 안 먹어. 안 먹고 고생했고 만드느라. 진짜 안 드셔볼 거예요? 아, 근데 또 이게 만들었는데 딱 한 숟가락. 딱 한 숟가락만 갑시다. 오늘 극복해 봅시다. 예? 참치 아, 진짜 무서워요. 올라갑니다. 원해 가자. 네, 여러분들. 50만 원 참치는 참치마요로 만들었을 때 참치캔보다 못했습니다. 오늘 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맛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수준 정도라는 거지 절대 걔네보다 맛없는 건 아니에요. 좀 아쉬운 점은 참치회로 먹고 그건 참치회로 먹고 그냥 캔으로 이거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지? 내가 원하는 게 딱 그거다. 엄청나게 특별한 맛은 아닌데 기존의 참치마요보다 훨씬 더 씹는 맛이 강하다. 그리고 또 물고기 특유의 그 고소한 향기가 더 짙다. 등푸른 생선 특유의 그 기름기, 그게 더 잘 느껴진다 정도? 우리 집 누렁이 그냥 개밥으로 예 줘야죠. 뭐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뭐 이거 누가 먹어?